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몇 년 만에 고향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추석 음식 덕분에 배가 너무 든든한데요. 풍성하고 즐거운 민족의 대명절 추석. 긴 연휴 덕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더욱 와닿는 추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시작된 오늘부터 추석 후유증에 너무 시달리실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직장인분들은 회사 다니랴,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랴, 주부님들은 밀린 집안일 하랴, 그리고 저처럼 살이 갑자기 불어나서 운동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완전 스트레스입니다. 네. 네,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추석에 느꼈던 풍성함과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더욱 느껴질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럴 때 주파수를 99.9MHz에 고정하고 경기방송 오후의 데이트와 함께 즐겁고 뻔뻔한 시간 가지면서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려보내시고 지나간 추석처럼 다시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저도 여러분께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후의 데이트 박진웅만 같아라.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은 오늘입니다. 그럼 즐겁고 뻔뻔한 시간 오후의 데이트 박진욱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Right now! 네, 첫 곡입니다.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